충북대와 교통대 통합학교명이 충북대학교로 결정됐습니다. 지난 26일과 오늘 실시된 교수와 직원, 학생들의 투표를 종합한 결과 충북대학교가 통합교명 1순위로 정해졌습니다. 두 대학은 통합을 위한 신청서를 이번 주말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통합충북대는 오는 2027년 3월에 출범합니다. 이에 앞서 두 대학은 대학 본부를 현 충북대 개신 캠퍼스에 두고 초대 총장은 양대학 동수로 구성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.